그때 자리가 좀 없어가지고 못 나왔었구나 그때. 네 맞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때 저희가 정한이 저희가 좀 더 잘 나갔었죠. 지금은요? 지금은 원 플러스 원 여기 붙어있어요. 지금 붙어있어요. 뭐 보호자로 나왔어요. 보호자로 나왔죠. 매니저도 저 하고요. 그런 거 같더라고.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약간 신분 상승한 기분이에요. 제가 그때 저 끝자리에 앉았거든요. 어 많이 올라왔네요. 저 많이요. 3번에 많이 올라왔어요. 우성욱 씨 덕에 많이 올라왔네요. 네. 옆에 붙어있어가지고. 같은 펜싱이라. 뭐 금멜리스 멋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댓글에 이제 제 얼굴만 보면 보정수 생각은 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 얘기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네, 그때 아니, 이제 아니. 정환이 형이 얘기를 했었대요. 아, 그렇겠지. 김정환 씨하고 우상 씨. 네. 아, 왜냐면 정환이 형이 네. 폭행 수술을 시켜줬거든요. 아, 자기 사비로. 아, 시켜준 게 아니고. 어쩌면 반강제였어요. 돈가스 먹자고 내려가가지고. 근데 그게 있잖아. 우리 옛날에 이제 아버지들이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 시켜주는 게 선배들의 어떤 그 전통이 아니면 뭐야? 왜 시켜줘? 펜싱 문화인가요? 아 펜싱. 나는 대부분 남자들은 이제 한 사람이 많으니까요. 저희 네 명이 그때 어벤져스 네 명이 사우나를 가면 저는 팀워크를 맞춰야 된다. 저희 팀워크를 맞춰야 된다. 뭐 하나로 다 똑같이 해야 된다. 이걸로. 그래서. 야, 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짜릿했던 순간이 있어요? 일단 그 시상식 때였는데요. 시상식 때 이제 저희 그랑팔레라는 그 경기장에서 했는데 엄청 커요. 이제 애국가가 딱 울리려고 딱 손을 얹었는데 일어날 때 자자자자자자자 하면서 일어나잖아요. 미친다. 근데 갑자기 그때 딱 하는데 소름이 딱 끼치면서 좀 뭉클하는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얘기 아주 질릴 대로 질렸다라는 얘기를 하셨던데요. 그 화제되는 걸 일단 많이 이제 좋아하시고 누구 만나면 이제 자기 올림픽 뛰고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어. 너 나 몰라? 올림픽 안 봤냐? 살짝 이런 거 야, 많이 하고. 그건 아니다, 씨. 아니야. 아니, 그리고 그 국가대표 선 그 선수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야, 네 올림픽 뛰어봤나? 네 올림픽 뛰어봤나? 그런 얘기 작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올림대는. 그 정도 고참면 되니까. 아니, 그, 아, 저는 그거죠.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상욱이를 팔죠. 뭐 우성이랑 밥 한번 먹을래? 상욱이 지금 뭐 하지? 되게 이렇게 일입니다, 우리 오상욱 선수가. 근데 그 저기 단체전 때 아무래도 이제 뭐 개인전도 이제 함께 또 뛰고 거기서 이제 사력을 다하다 보니까 컨디션 난조가 좀 있었어요. 예. 네. 네, 개인전을 뛰고 나서 너무 이제 막 면역력도 다 떨어지고 하니까 바로 이제 감기 몸살이 좀 심하게 온 거예요. 그래. 그래갖고 막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하루 이틀 동안은 거의 막 밥도 잘 안 먹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단체전을 뛰었죠. 근데 이제 그때 진짜 형이 처음에 진짜 이렇게 잘 못하다가 점점 몸이 올라오는 거예요. 봉규 씨가. 근데 애들도 거기에 덩달아 막 와 막 하면서 분위기가 막 올라가서. 근데 이제 저도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진짜 그 초인적인 힘이랄까? 진짜 그걸로 그냥 반사신경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 경기에 대해서 생각도 안 나고. 아, 그래요? 본능적으로. 네. 그래서 진짜 그때 실제로 제가 못 뛰었고 잘. 버스 태워줬죠. 아, 팀이니까. 네. 비디오 심판 보는 게 옛날에 제가 무릎 꿇고 이랬잖아요. 이제 무릎도 못 꿇게 하고 피스트 못 나오게 하고 마스크도 못 벗게요. 경기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장점이 되고 장점이 되니까 해야 되는데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그 좀 업그레이드 된 거. 보여드려도 될까요? 보여드려도 돼요. 아, 준비한 게 있었어. 이대로 나갔네. 아, 이거 저기 이것도 믿는 거지. 아니. 원래 보통은 제가 옛날에 막 비디오 하면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꿇었잖아요. 근데 물을 못 꿇고 바로 경고가 나가요. 근데 딱 동작을 딱 요쪽까지 요까지만 딱 하고 안 닿을 정도로. 안 닿을 정도로 안 꿇었어. 진짜 있어요. 딱 하고 보통 피스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보통 이게 나가 가지고 막 이렇게 가지고 못해 이제. 근데 제가 순간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심판이 경고 딱 나오려고. 딱 마스크 나가서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마스크도 벗다가 이제 안 되니까 진짜 왜냐면 이게 습관적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몸에 배겨 있잖아요. 나갔다가 다시 끄고 다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적재적소에 맞춰서 이번에 딱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들어가요. 아, 맛있었네. 우상욱 씨는 어때요? 구봉규 씨의 따봉 전략, 아첨 전략. 아 근데 그 덕에 저희가 일단 덕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잖아요. 저희는 다 하는구나. 그냥 봉규 형이 뭐 좋아요 다 저기 눌러주고. 협회에서 좀 업무비라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행정적인 것까지 다 해주니까 저희는 너무 편하죠. 아니 근데 그거 저 개인전 상대로 붙어가지고 막 이런 거 하고 그러면 좀 짜증나겠어. 제가 상대팀이었을 때 좀 약으로 놀긴 하더라고요. 약 오를 때 우상 선수 뭐 이런 거 안 하세요?
아니 약 오르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선배니까. 비주얼한 쇼킹 사진이 공개가 됐나 봐요. 이게 뭐예요? 아, 그 입국했을 때 비행기 타고 이러니까 네. 거의 다 그냥 모자 쓰고 이렇게 네. 편하게 엄청 타잖아요. 네. 봉길이 형은 확실히 네 번이나 뛰어서 그런지 정돈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아, 이때 딱 이게 오겠구나. 네. 그래, 그걸 안 하면 좋구나. 상욱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갔으니까. 상욱이 같은 경우는 얘가 안 해야 다른 기준이 좀 맞아요. 진짜 기분이에요. 저희를 응원하러 왔어요. 어. 끝나고 나서 저희 다 저녁 식사를 이렇게 같이 먹고 아 윤기야 고맙다 고맙다 하다 밥을 잘 먹다가 갑자기 상욱아 잠시만 나와봐 이러는 거 윤기가. 잠시만 그래도 아 쟤들 뭐 하나 이렇게 밖에 봤는데 둘이 막 릴스를 찍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새끼 나 앞에 두고 또 나를 빼고. 맞지 맞지. 맞아. 자 우리 오상욱 선수는 좌우 비주얼이 다르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아, 그 이런 짝짝이 얼굴이 아니고요. 그냥 이제 펜싱 선수가 팔 두께랑 다리 두께가 완전 달라요. 그래 이거 뻗어주니까 그러네. 근데 팔은 이게 육안으로 봐도 좀 차이가 있어요? 어 크죠. 아, 그러네. 오른팔이 굵다. 네. 오, 진짜 다르네. 허벅지도 그렇고. 이게 이제 비대칭 운동인 거죠? 네. 그러니까 약간? 한쪽만 계속 쓰니까. 구봉길 선수 팔이 진짜 심해요. 팔이 이미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는. 아니, 이렇게 아 그러네 봉길이. 오 길이가 팔이. 아니 일부러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정상이잖아요. 어 맞네. 이게 힘 탁 풀면. 아 이게 편해요. 아, 이렇게 편해요. 야 진짜 그러네. 아, 증명 사진 찍으러 가면. 가만히 있어주세요 하는데 여기 내려가 있습니다. 어 그래. 여기 더 올려주세요. 그럼 이거 우리 불편한 거예요. 아, 여기 어깨 지금 여기 있네. 아, 진짜로. 밸런스를 맞추는데. 그러면 여기 있잖아. 이게 나중에 선수 이제 활동을 끝내면 자연스럽게 살짝 돌아오나 아니면 어떻게 되나? 아니요, 평생. 아 그래. 오래 하셨으니까 평생.